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기말고사 내신 대비 준비를 슬슬 시작하셔야 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발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말고사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선생님,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꼭 해야 하나요? 아,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올해 첫 시험이 중간고사였잖아.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올해 우리 학년 국어 담당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올해 나온 샘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샘플이 나온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지 안에 단순히 이제 너네의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학년 담당 국어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바탕으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기말고사 준비를 무작정 하는 건 결과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험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지 분석.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혹은 시험지 분석하라고 하면 자기가 틀린 것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시험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간 시험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험지 분석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학교의 출제 경향을 알자. 자, 내신은 우리 학교 올해 우리 담당 국어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따지면 사실 학년이 바뀌면 혹은 이제 그 매년마다 국어 담당 선생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럼 출제 경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해도 올해는 완전 시험 경향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향은 올해가 되어 봐야지 나옵니다. 자, 그럼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에 그 출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자, 일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출제 비중. 그럼 출제 비중은 객관식과 서술형의 출제 비중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가 객관식을 더 많이 내는지 혹은 서술형을 좀 많이 출제한 학교는 아닌지 학교에 따라서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객관식과 서술형이 반반.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서술형이 뭐 조금만 나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난이도. 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객관식이 더 어려운 학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더 어려운 학교일 수도 있어요. 객관식이 어려운 경우에는요, 보통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두 고르시오 문제.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한끗 차이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혹은 선지를 되게 길게 뺀 학교들이 있어요. 막세줄 이상씩. 이러면 선지를 판정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아니면 보기 빡스를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라고 표현하지만 선생님들인 거지. 올해 우리 학교에 우리 학년 담당 국어 선생님들이 그 선호하는 시험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잘안 바뀌어요. 중간고사 때 그렇게 출제를 했으면 기말고사 때 혹은 1학기에 그렇게 출제했으면 2학기에도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맞춰주진 않을 테니까 그냥 자기들 스타일대로 출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찰떡같이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신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렵게 내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지. 보기 박스 같은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수능형 문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해서 학교 그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암기를 했더라도 그 보기 조건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올바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을 좋아하는 그런 출제 경향을 가진 선생님을 만났다면, 자, 만약에 서술형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술형이 좀 어려워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많이 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해서 뭐 아래 조건에 맞춰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조건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조건에 맞춰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건에 맞게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약간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학교는 서술형 어렵게 낼때 굉장히 답안을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거든. 예를 들어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객관식을 굉장히 빨리 풀고 서술형을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판정이 되게 빠르고 정확해야 돼. 암기를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그렇게 길게 쓰는 서술형이 한 문제 이상 나왔으면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길게 쓰는 서술형은 이렇게 애들이 막 말을 지어 쓰는 경향이 있거든. 이러면 채점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교과서 본문 날개나 학습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더 꼼꼼하게 외워서 바로바로 쓸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출처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출처 확인하는 게. 보통 애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할때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특히 서술형. 답의 출처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타겟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저 날개에 있는 답을 타겟으로 서술형을 출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고 조건을 붙이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타겟으로 삼는 부분이 잘안 바뀌어요. 중간고사 때그 부분, 예를 들어 학습활동이라든지, 혹은 중간에 날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정리된 내용, 학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시험 문제 답으로 타겟팅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면, 기말고사 때 똑같이 타겟팅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문제의 답을 물어보는 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처 부분을 답의 출처죠. 답의 출처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 그러면 이 학교 출제 경향 이런 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쨌든 하루는 내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한 번씩 찾아보신 다음에, 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내는 걸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기말고사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나를 알자. 보통은 애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이 나를 알자 이 부분에서도 보통은 그냥 자기가 왜 틀렸는지 틀린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틀린 부분 체크하실 때도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내가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두 개는 다릅니다. 실수는 내가 아는 건데 틀린 거고요. 아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실수인 거지. 근데 실력 부족은 내가 진짜 모르는 거야. 교과서를 통째로 다 외웠더라도 이건 내가 진짜 죽었다 깨도 못 맞췄을 거다. 내 머리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일단 이유를 나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수로 틀렸다 하는 비중이 많은 친구들은 사실 이거는 공부하는 태도만 조금만 교정을 해도 이거는 좀 그래도 많이 수월하게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보통 실수가 왜 나냐면요. 암기를 하시는데 덜 암기해서 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한 98%? 2% 부족하게 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암기 진짜 많이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2% 부족했던 거지. 그러면 그 표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표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니까 서술형을 쓸때 비스무리한 다른 표현을 써서 틀려요. 혹은 생각이 잘안 나니까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끌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해져요.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판정할 시간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틀려요. 선지 객관식을 판정하실 때에도 좀 애매해요. 이게 전부 다 암기가 살짝 부족하게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틀린 문제가 실수 때문이 많았다.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보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때 내가 전체적으로 한 세 번 암기했어. 그럼 이번엔 두세 번 더 암기하세요. 두 배로 더 하세요. 내신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넘치게 많이 대비하는 게 낫거든. 그래야 후회가 없어. 자, 그래서 내가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 세 번 돌려봤으면 다섯, 여섯 번 보겠다라고 계획을 애초에 세워. 이건 충분히 본인이 노력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본인이 노력해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작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과서 안에 있는 걸 막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틀린 부분이 정말 실력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개념어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외부 작품을 진짜 몰라서 틀렸다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때 아무리 많이 돌려보고 암기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은 좀 빠르게라도 시조나 이런 거 모아놓은 외부 작품 같은 경우 시조 이런 거 모아놓은 거 그런 작품집 같은 걸 좀 빠르게 돌려보신다든지 아니면 개념 부분 문학 개념어 정리된 그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돌려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좀 한 번씩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학교 출제 경향에 대한 결론이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수로 틀린 문제가 많은지 아니면 실력 부족으로 틀린 문제가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 시험지 분석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6월에 6월 학평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기말고사 내신 대비가 별로 안 남았거든. 진짜 6월 말부터 바로 시험인 학교들이 많아서 내신 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달아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다 성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열심히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세요.